용아, 봉순인 지 부모랑 오래비 죽인 놈한테 복수하겠다는 목적 하나로 평생을 살아온 아이다. 근데 그 아이가 지 복수가 아니라 네 놈을 위해 죽을 자리를 찾아가는구나. 나는 내 딸 가여운 우리 봉순이를 이리 허망하게 보낼 수가 없다. 용아, 만약 내가 죽거든 내 딸 봉순이를 부탁한다. 안돼 봉순아, 제발 죽여라. 야!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가! 빨리 가기 싫어. 봉순아, 무서워하지 마. 아버지가 같이 가줄게. 봉순아, 시체 수습해. 예. 과인은 백성들에게 신음을 잃었네. 근데 또 전쟁이라니. 전하, 얼마 전 소신이 아주 우연히 손에 놓은 물건이 하나 있어온대. 권두영이 할 수가 왜 그놈 손에 있는 것이야? 친명 대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 혈서를 청으로 보내겠단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지. 내가 어찌 지켜온 자리인데. 전하. 예, 전하. 만약 명장수들이 청을 무너뜨리기만 한다면 나로서도 나쁠 것도 없지 않느냐. 하오나. 칼자루는 김민영이 쥐고 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줘.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연애가 내일 모레인데 궁 안 털 거야? 봉순이 오라버니 나 때문에 죽었어. 너 이러고 있는다고 봉순이랑 공갈아재가 좋아할 것 같아? 대식이는? 대식이는 그냥 청으로 보낼 거야? 그놈들 화살바지로 죽게 내버려 둘 거냐고. 뿐이냐? 지금 너 죽었다고 온 조선이 초상집이야. 우리 아버지는 밥도 못 잤어. 그냥 들어누우셨어. 또다시 전쟁 난다는 소문이 궁안에 파다해. 왕이 조선을 전쟁터로 내준다고 명칭에 약조한 모양이야. 기억이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어. 그럼 봉순이도 아재도 모두 안 죽었잖아. 아버지, 나 그놈 찾아낼 거야. 꼭 잡아서 복수할 거야. 아니, 뭐 이리 귀한 걸 다. 근데 그 듣자니 제주 목사로 내려가신다고요. 전하께서 이 인재 보는 눈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황제께 힘 좀 써 보겠습니다. 이문영이었어. 한 명이 더 있단 말이야? 아마도 그런 것 같아. 이경섭을 죽인 자가 내 아버지들을 죽인 진짜 범인이야. 그 정각들에 들어가 본다고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 그곳에 문양검이 있거나 진짜 범인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분명 있을 거야. 그럼 도움을 좀 청하자. 더 이상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싶지 않아. 야 임마, 이게 너 때문이야? 대식이랑 억울하게 끌려간 사람들 구해내는 건데, 그리고 너 혼자 잘난 척하고 들어갔다가 실패하면 너만 죽을 것 같아? 대식이랑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는다고. 그리고 네가 잡히면 나는 무사할 것 같아? 네 엄니는?
그래, 아버님께서 오늘 내려가신다고. 예, 다녀오거라. 겸사복 날이 오늘 뼈가리에. 아이고. 야, 겸사복 날이님의 이 꿈을 진심으로 감축드립니다. 아, 근데 어쩐 일을 이렇게 누추한 것까지 했는지. 아, 오늘 우리 부모님이 제주로 내려가시는 날이어가지고 내 잠깐 출궁 허락 받았다. 제주요? 가족이 다요? 아, 우리 아버지 물 먹었다. 에이, 뭐 그 인생사 개홍지마라고. 어? 전쟁도 안 되는데 제주에 가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너도 아냐? 또 어디서 들었어? 아, 저, 아이, 저자에 소문이 쫙 깔렸던데요. 그 헛소문이죠? 명나라 앞집이 김민혁. 그 양감이 그 상감마마랑 독대하고 나온 걸 내가 두 눈으로 봤잖냐. 아, 근데 저 궁은 어때요? 에? 의금부랑은 째비가 안 되죠? 궁 안에 순찰도는 금군청 병사만 100명, 내금이 보병 50명, 왕 호위를 맞는 우리 겸사복 50명. 이게 벌써 몇 명이야? 은채계 얘기 다 들었다. 시우야, 예비가 밉지. 온전히 네 힘으로 얘까지 올라왔으니 끝까지 잘해보거라. 예. 난 네가 내 아들인 게 자랑스럽다. 시완이 놈 좀 잘 좀 챙겨주고. 그놈이 지 못난 줄 아니까 그래서 너한테 더 못되게 구는 게야. 아니, 너무 미워하지 말고. 그만 가보겠습니다. 제 어미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네가 언젠가 물어본 적이 있었지. 천회라는 모임 말이다. 그 모임 회원 중에 이혼우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집 여종이었다. 이혼호요? 그 있잖니, 그 역모죄로 죽은 그 네 고모가 사는 집이 그 집이. 여기가 내 아버지가 살던 곳이라고. 잘 지내게. 만약 그놈이 살아서 궁에 들어온다면 전 반드시 잡을 겁니다. 어찌 그럴 수 있니? 천한 몸종이라고 당신을, 당신의 자식까지 내친 그 역모죄인이 그렇게 애틋하셨습니까? 얼마나 사무치게 애틋하셨길래 그 역모죄인의 아들까지 여래다 숨기고 키우셨습니까?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나와는 상관없는 아이입니다. 내겐 그저 일개 도적일 뿐입니다. 그놈 반드시 궁에 들어올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그놈은 죽었다. 시체는 아직 못 찾았느냐? 아, 예. 하오나, 분명 용재 형님이
놈을 찌르는 걸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 쉬 죽을 놈이 아닙니다. 그만 나가봐라. 왜 저 아이를 살려두셨습니까? 우릴 배신하고 대장님 목에 검을 겨눈 놈입니다. 아픔이 많은 아이다. 젊은 시절 나를 보는 것 같다. 뜨거워지지 말라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어딜 터냐? 궁의 심장부인 두 곳. 보물창고인 상의원, 식료창고인 사도시.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궁에서는 식재료가 썩어나가고 보물창고는 차고 넘쳐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래. 그리고 대식이와 병사들. 대식이한테는 내가 알릴 테니까 궁박 대기조는 저는 차질 없이. 대기 완료. 내가 이 전각들에서 문양검을 찾는 동안 희봉성이랑 은복이는 사도시로 가 있어. 중간 지점인 상의원에서 저는 합류한 뒤 내가 별골 터는 동안에 다들 궁 밖으로 빠져나가면 끝. 근데 궁 안에는 어떻게 들어가? 어? 이거 궁 출입표 아니야? 이거 가짜지? 봉순이가 만들어준 거야. 봉순이? 자, 이 정도 준비면 완벽하지? 셋대? 아이고, 이거요.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이 신발 신기하다. 어떻게 한 거예요? 신발 밑창에 찰흙을 붙여서 돼지 창자 껍질을 싼 거야. 자, 하나씩들 챙겨. 심장을 턴대. 뭐 심장을 털어? 내가 니 때문에 심장이 터지겠다 터지겠어. 아? 그게 아니고 심장이 아니라 심장이 아니라 신발을 턴대. 에이 이거 아이 새끼야 이 더러운 새끼야 진짜 세게 때리네. 우리 그러지 말고 저기 우리 작전을 짜자. 작전을. 금군청 앞 병사 100명이 하루 7번 교대로 순찰을 돌고 근위병 수만 총 2,000명. 그렇게 많아? 그런 데를 우리가 어떻게 뚫어? 용골대 환송 연회가 열리는 날에는 최소한의 병력만 남기고 모든 병력이 연회장으로 모인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자. 아버지, 반드시 그놈 찾아낼게요. 아버지, 제 옆에 있어줄 거죠? 엄니. 가지 마라. 엄니. 너마저 잘못되면 난 잘못되지 않아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대식이도 구하고 내 아버지를 죽인 놈이 누군지 반드시 알아낼 거예요. 그럼 한 가지만 약조해. 꼭 살아 돌아온다고. 엄니. 꿰맨 옷 입고 궁털래. 명색이 일찜해가 모량 빠지게 이 애미랑 약조했다. 꼭 무사히 돌아와야 된다. 예, 일편다니. 참모, 이것 좀 빨아줘. 이거 어디서 났어요? 이거? 왜 그 개차반도사? 아 맞다, 이게 겸사복날이지. 그래. 아무튼 그 자식이 술값 대신 주고 간 거야. 됐다.
오셨습니까, 용골대 장군님. 들어가시죠. 너 지금 여기까지 술값 받으러 온 거야? 누가 떼먹는데? 이거 누구 겁니까, 나으리? 내 뼈가리 용이 거다. 용이? 아, 왜 있잖아, 내가 그때 업고 나간. 아이 글쎄 든대잖아. 아이 쪽팔리게. 물러가라. 대청제국 파엄소 직사님 납신다. 미안 아오. 실수하지 마. 어머니, 겸아, 살아있었구나, 우리 겸이. 어찌 알아보셨어요, 어머니. 14년이나 지났는데. 우리 겸이 하나도 안 변했네. 어머니를 보고도 또 외면하게 되네요. 금방 끝날 거예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분명 1등에 온다고 했으니 철저히 지켜! 예! 예. 어이 아재! 너 좀 삐뚤었어. 어, 똑바로 좀 해봐. 전하, 용골대 장군님과 사신 정명수, 파음소 모두 도착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파음소 직사님께 드릴 선물 드립니다. 직사님께서도 전하께 드릴 선물을 가져오셨습니다. 예, 전하. 이쪽이요. 상감마만 앞서옵니다. 이게 요거는 걱도 아재네 누렁이 밥그릇. 요건 신덕아집네 술병. 그리고 요거 인삼 같지? 응? 어, 도라지야. 저
전하께서 이쪽으로 납셨다고요? 네, 오늘 성대한 연회를 준비했으니 잠시 후에 마음껏 즐기시겠나. 지금 당장 화음소 직사의 행방을 알아봐라. 예. 怎么用? 怎么장취디에? 왜什么? 총찌검인지라이? 怎么敢对? 大清都来是这样? 잘 듣거라. 너희들은 청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명나라군으로 청군과 싸울 것이다. 저기요, 저는 청나라 가는 줄 알고. 아, 그럼 청나라는 안 가나요? 아, 그럼 저 집에 갈래요. 배도 고프고. 조심이야. 거기에 정말 네가 찾는 검이 있을까? 근데 왜 정각들에 그 문양을 새겼을까? 군과 관련된 사람이란 얘기겠지. 예를 들면 왕족이거나 혹은 그 전각들의 수장이거나. 국간에 궁안에 엄청 많단 말이지. 참, 백성들은 굶어 죽어 나가는데 여기서 그냥 배 터져 죽겠구만. 너 신발 왜 그래?
누구세요? 네가 이원호의 아들 겸이냐? 야, 엄마. 아, 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 어? 예전에 나보고 겸이냐며 날 죽이려고 했던 놈을 봤어. 정말? 아, 정말 그 놈이 궁안에 있단 말이야? 그것도 지난번 조지서에서 날 죽이려고 했던 놈들까지. 확실해. 우리 아버지들을 죽인 놈도 분명 궁에 있어. 일단 가자서. 메세일 과일이더냐? 예예예, 전화. 자네